자, 오늘은 5004번 4코스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남창고등학교 5시 30분 출발차입니다. 지금 남창고등학교 왔고요. 자, 얼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이 트네요.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오늘 30분 고등학교 출발. 상상 없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울산에 도착했고요. 이제 날이 밝았네요. 손님은 다 내렸고요. 삼남차고 이제 가서 가스 넣고 밥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 30분 남창고등학교 출발해서 덕화차고 이제 중앙교대입니다. 오늘 시간 되면은 기점에서 정점까지 정점에서 기점까지 왔다 가는 거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오전 운행 마치고 타보려고 하니까 이제 응원해 주세요. 7시 40분 부산역 출발. 자, 남천고등학교 도착했고요. 운행을 종료합니다. 좀 이따가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했다가 기다릴게요. 9시 20분 남천고등학교 출발. 울산역 도착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21분입니다. 이따가 10시 50분 울산역 출발해서 남창고등학교에서 12시 30분 출발해서 덕화공역 차고지 중앙교대학교 가겠습니다. 10시 50분에 울산역 출발하고 차를 데리고 와요. 화장실에 좀 담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울산역 출발. 남창고등학교 도착했고요. 이따가 12시 30분에 남창고등학교 출발해가지고 덕화차고지 중앙교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덕화차고지에서 랜덤으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쉬는 버스 타기 가능할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하고 중앙교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대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교대 했고요. 이제 저는 덕화공역 차고 이제 제 짐들 갖다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가야 되나? 일단은 짐부터 갖다 놓을게요. 먹었고요. 자, 442번 매곡 가는 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네. 아, 안 되겠다. 다음 거. 아, 신호가 바뀌었네요. 216번하고 955번 이렇게 탔네요. 아직도 탈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는 대로 타보도록 할게요. 자, 504번 이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아, 뭐 저쪽에 종점에서 기차까지 한번 타볼라고요. 아이고, 제가 쪼면하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일단은 뭐 오는 대로 그냥 구독자예요. 해가지고 쪼매쪼매씩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한 1700명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저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가는 그 기차 있다입니까? 부전? 네, 네. 지하철. 네. 그거 타고 가가 이제 그. 아, 어,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끼리 막 영상 네. 찍어 가지고. 네. 보기 정도면 영상 잡은 거 잡아 맞아. 한 실행을 하는 내가 도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하네. 그러면은 이제 윤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쉬는 시간하고 뭐 그런 건 어때요? 괜찮아요? 시간? 몰랐지 사람 어렵지. 5분을 가야 되잖아. 아 10분. 아 10분. 시간이 빡빡하네. 요 슈퍼 에어로 시티 오토매틱 2762.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오토매틱이었네. 자, 2022년 4월식이고요. 3시 40분 차네요. 100,000만, 10만, 19만 6,588km 탑니다. 야. 에어컨. 여기 히터네. 에어컨. 그럼 제가 시동 걸어놨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504번 504번 타고 윤리차고지 갔다가 다시 이제 504번 타고 덕화차고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앞면 있는 형님 만나가지고 재밌게 잘 왔다갔다 잘 타고 왔습니다. 아, 중간에 빵집도 소개받고. 아, 이제 저는 이제 제 수명 쫓아가지고 이제 귀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000보, 4674보 걸었네요. 그래도 자, 오늘 새벽 4시 좀 일 나가지고 오전 근무하고 이렇게 타고 귀가를 합니다. 자, 504. 자, 미션 성공. 오늘은
504번 네, 타고 덕화차고지에서 윤리까지 네, 갔다가 오는 노선을 다 타고 첫차하고 막차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가신다고 하시는 공단 쪽으로 네, 돌고 그리고 이제 윤리 신봉 로타리 그다음에 저기 공원 로타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단 쪽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타봐서 예, 생소하면서도 예,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귀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기점에서 종점까지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수건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10년차 근무 중이고요. 현대 유니버스 럭셔리 504번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건에게 커피 한잔 사주고 싶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계좌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